시작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이쪽 파트는 선생님 지금 이제 지나가면 이 문제 너희 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지? 여기는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봐봐. 얘랑 얘를 가지고 내가 직선을 먼저 만들 수 있잖아. 네. 그럼 그때 기울기 그때 뭐 붙어있는 걸 K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M이 2B 있으니까 K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통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K되게끔 내가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어? 네. 응준이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들 따라오는 거 맞죠? 네. 네. 근데 92번 있죠. 어. 92번 원래 북이 극종 구한 다음에 그냥 원래 그대로 해도 되는데 그 M 다시 뭔가 원방에서 맞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이거 나중에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해요. 오케이? 다음 이건 어때? 얘도 똑같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붙여서 M 붙여가지고 여기는 이 기울기랑 수직이 되게끔 M 값을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되니? 해줄까 이거? 봐봐. 여기다 M을 붙일게. 여기 4X-3Y 더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2y 마이너스 7 그럼요 이렇게 세울 수 있죠? 네 됐어?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얘는 4m 플러스 1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m 플러스 2y 더하기 5m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얘가 누구랑? 2x 더하기 5y 더하기 누구랑? 빼기 4와 뭐 하고 싶었어? 수직을 싶었지? 그럼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거 두 개 더한 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 땅이 됐으면 좋겠잖아. 기억나요? 처음 보는 동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수직 조건 말해보세요. A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5라는 느낌 수직이지? 네. 네. 플러스 플러스 바꿀게. 네. 됐어? 그러면 A-A-다시 이게 뭐가 돼? B-B-다시 이게 마이너스 1이지? 네. 플러스 1 아니야? 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었잖아. 아, 아 곱하기 했구나. 이제 됐어? 네. 저는 왜 이렇게 늦었어? AA-는 뭐가 돼? 마이너스? BB-되지? 그냥 넘긴다. 아, 됐어? 직선 몇 개? 두 개. 직선 두 개. 용준아, 봐봐. 너 해달라는 거잖아. 곱했어. 곱했어. 더했어. 그냥 빵 되는 M값 구해주는 거 되게 어렵지? 아니요. 할만하죠?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M값 나오겠지? 네. 그럼 M값 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오케이? 네. 집어넣어서 정리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제 나올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두 교점에, 다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은 것이. 이거는 되게 유명하지. 얘 이름은 뭐예요?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 공통선. 공통선이죠? 네. 맞아? 정말 재밌네요. 합쳐서 정말 재밌네요. 다시. 두 원의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딱 하나만 있나요? 여러 개 있나요?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있죠? 이렇게 하나 얘가 뭐야?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 공통현이라고 붙였지.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하면 2원에서 2원을 모아둔 걸 빼둔 거야. 여기서 얘를 빼다 그지? 그러니까 M값이 얼마인 걸? 마이너스 1인 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봐봐 공통 봐봐 공통현이 있어 요거 중에 뭐 하면 되겠어? 빼요. 근데 봐봐 얘들아 뺀다는 거는 네. 정확한 의미가 입차항을 소모시키고 싶었던 거야. 네 맞아? 여기서 얘에서 얘를 빼봐야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얘에다 몇 배를 해주고 두 배를 해주고 빼주면 돼. 알았지? 다시 공통현의 방정식은 입차항을 소모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2배 시키고 빼줘 버리면 직선이 나오겠네요. 그럼 2배 시키고 빼주자. 근데 얘에서 뭘 뺀다는 거야? 마이너스 2x 뺀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4y 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어차피 이제 6이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나 기르기만 가지고 할 거니까. 네.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봐. 마이너스 4x네. 여기서 이거 빼봐. 뭐 돼? a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 얘랑 누구랑? y는 마이너스 3 x 이거랑 모이고 싶었어? 수직이고 싶었지? 네. 맞아? 내가 a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 길이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있어? a 마이너스 4분의 4일 거 아니야.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3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 됐나요? a는 이게 되죠? a는 몇이겠어? 16. 어렵지 않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둘레를 이등으로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는 얘로 볼까? 96번 문제 봐봐. 시끄럽다, 그지? 네. 자, 일단 너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형진아, 좀 편하게 자. 누워도 되니까 편하게 자. 그렇지? 너 불편하게 자지 말고. 이제. 웨이팅. 갑시다. 자,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얘 원 둘레의 길이를 2등분으로 한다. 네. 근데 이런 경우 한번 본 적 있었지. 2등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걔가 지금 누구야? 얘잖아 지금 얘. 얘를 얘가 뭐 해야 돼? 둘레를 2등분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이게 딱 잘라가지고 이게 딱 잘라가지고. 근데 얘는 필면 이렇게 돼서 여기 원의 중심은 이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지. 그래서 원이 어떻게 그렸더니 저기 저 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대. 네. 맞아요? 여기는 요 원이 저 첫 번째 원 맞나요? 오케이. 여기는 요 원이 여기는 두 번째 원 이렇게 된 거.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편할까? 동면이 지름의 방정식. 그렇지. 좋아요. 그럼 일단 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원이랑 이 원 두 개를 관찰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연립방정식 할 때는 2차, 2차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든 1차, 2차로 바꿨었지? 맞아? 1차, 2차로 바꿨었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여기 두 개를 빼버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이런 공통이라는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게 돼? 그럼 여기는 얘는 봐봐. 현재 얘는 미정계에서 뭐랑 뭘 담고 있어? A, B. A랑 B를 담고 있지? 얘는 미정계에서 담고 있니? 안 담고 있니? 안 담고 있어. 얘는 안 담고 있어. 맞아? 이 식 자체에 미정계에서 A, B가 들어가 있잖아, 얘는. 그치? 여기는 얘는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요 식에서 난 요 식 뺄 거 아니야? 그치? 요 식에서 요 식 뺄 거지? A랑 B. 그러면, 그치? 그 요 공통연의 방정식에는 미정계에서 A랑 B는 그대로 담고 있겠지?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A와 B를 담고 있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됐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A 더하기 B가 지금 현재 궁금했었는데 그럼 어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을 이용해야 저기 있는 제가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식 하나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지. 네. 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냥 또 피타처럼 만들어주지 않아요? 작은 예에서 큰 예를 빼요. 아니 큰 예에서 작은 예를 빼야 돼. 도형의 방정식의 제1 원칙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도형 위에 정의. 이어. 데이터. 아. 뭐가 나옵니다? 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시 봐. 이건 뭐 직선이 더 있는 거 응? 직선은 아닌데? 맞지? 아, A. 그 A, B, 알 몰라요. 저. 방정식 직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제 이용해서 일단 방정식 얘를 넣으면 식 하나 나오겠지. 네. 가보자. 그렇지? 이 기본이야? 네. 다시 도형 위에 있는 점은 뭐 해주세요? 네. 제1 원칙입니다. 알았죠? 가보자.
빼볼게요. 자, 여기서 요인은 얘를 뺍니다. 근데 요인은 이 식을 좀 전개해 볼게.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뭐예요? a. a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by 더하기 b제곱입니다.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라지지? 이거 사라진다 그지? 네. 됐어? 그 다음 밑에 거 볼게. 얘는 한 번에 다 넘겨서 없앨게. x제곱 더하기 뭐네? 2x. y제곱 더하기 2y는 2. 아, 2. 됐습니다. 넘기는 것까지 했어. 됐나요? 혼자 편하게 되니까? 편하게 돼, 편하게. 안 졸려요? 이제 안 졸려. 어, 친해. 자, 세 번은 어떻게 돼요? 2, 또 a-1x. 위에 2에 a-1x 더하기 2배 2 b-1y는 2 되겠지? 네. 했네. 그러면 얘 a-1x 더하기 b-1y는 2 1 어, 2 됐습니다. 요게 누구야? 얘지. 나의 예상대로 a와 b를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 나왔네요. 네. 그치? 그리고 여기 얘가 뭘 지나? x. 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1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죠? 네.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1. 흐름을 잡자. 알았지? 네. 흐름을 잡자. 자, 뭐 미정계수가 있으면 미정계수가 있으면 뭐 해야 돼? 어버준이도 편하게 자. 그렇죠? 누워. 아니, 괜찮아. 이해했네. 자, 봐봐. 다시. 무슨 얘기가 됐지? 넘어져라. 아, 미정계수 있을 때. 미정계수 있을 때는 뭘 해야 돼?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식을 만들어. 그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원칙이 뭐라고요? 도형에 있는 점이 있다면 대입해주세요. 근데 봐봐. 여기는 얘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으면 이거 발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 없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여기는 얘가 지름이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 정도는 찍어주는 게 예이잖아. 그죠? 딱 찍어놓고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어이구, 여기는 요 정도 내가 구할 수 있는 점인데 여기는 요 직선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근데 요 직선의 상황은 A랑 B를 포함한 식일 거야. 그럼 A랑 B에 대한 식 하나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일로와. 아, 네. 이제 맞자.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녹화 끌까? 어디 가지? 다음에는 혼자 일어나. 이마 개인으로 일어나면 안 자던데. 야, 그럼 그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일어났어. 옆으로 떨어져. 지금 다리 안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면 자, 다음 97번 문제 보세요. 97번 문제 한번 해석해보자. 한번 해석해보자. 이건 약간 쉽네요. 약간 어려워요. 엄청 쉽네요. 어려워? 아니, 이거 할만하네. 일단 아이디어를 보자. 식을 계산하기 전에 얘들아, 그림을 그려놓고 아이디어를 한번 먼저 내보자. 일단 빼요. 일단은 봐봐, 잠깐만. 일단 그런 거 말고 일단은 상황을 보자고. 내가 공통면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있지 지금. 네. 맞아? 그럼 반지름은 좀 똑같네. 그치? 이렇게 돼 있지. 네. 됐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여기 요 점과 여기 요 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맞아? 네네. 이어가지고 여기 지금 중점이 궁금했던 거잖아. 네. 점과 3분의 사이 구해서 이거 한 다음에 반지름 한 다음에 여기 구한 거. 요 좌표가 궁금했던 거 아니야? 네. 그 길이가 궁금했을 때 그 도형 가지고 하는 건데. 아, 그러네. 그때 좌표가 궁금했잖아. 원의 중심 사이의 중점이. 정답입니다. 오! 역시 호주산. 아! 반지름이 어때? 똑같아. 똑같잖아. 1대1 아닌가? 맞아. 그 얘랑 중점이야. 근데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하나? 반지름. 그래, 다를 때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럼. 반지름. 그렇지? 다를 때 한번 해보자. 봐봐, 얘 봐. 여기는 여기, 여기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여기가, 여기는 2일이랑 2일이 똑같으니까 2일이랑 2일이 똑같겠지. 네. 맞아? 그게 네. 1대1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근데 얘가 반지름이가 다르면 어떨까? 요렇게 하나 있었고, 요렇게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얘랑 얘를 있는,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야.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얘를 이렇게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 찍고, 원의 중심 찍어가지고, 요렇게 이어보긴 할거 아니야, 그지? 네. 비율 이용해. 일단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여기 얘가 이게 수직은 아니네, 그지? 수직은 아니다, 그지? 네. 수직은 아니고 서삼각형은 아니야. 네. 네. 내가 현재 지금 여기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궁금한 상황. 어떻게 할까? 좌표 궁금한. 근데 봐봐, 얘들아. 아, 근데 잘못만 찾았어요. 잘못 찾았어? 네. 찍고 안 될 텐데 찍고. 아니야, 이게 지금 수직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고 조그만 거 있긴 있어. 어디? 조그만 거랑 전체. 요거랑? 전체. 요거랑? 네. 왜? 탈모이죠. 직각이잖아. 조그만 거. 이거 직각이야. 이거 직각 아니라니까? 네, 이거 직각 아니잖아. 어, 잠시만요. 바보야? 직각이 두 개도 180이면 바보야? 자다가 생겼어. 아, 그렇네요. 아니야, 그지? 오케이? 잘 봐봐, 잘 봐봐. 오케이, 근데 각 세 개 똑같으면 잘못 아니에요? 각 세 개 똑같으면 잘못. 두 개 똑같았어요. 두 개만 똑같아요. 아, 진짜요? 응. 이, 두 개가 똑같으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똑같을 거 아니야? 응. 두 개만 똑같아.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 상황에서 내가 요 점에 좌표 궁금해. 봐봐. 여태까지 우리는 뭐에 관심 있어? 여기는 길이, 길이에 관심 있었어. 네. 근데 지금 길이가 아니야, 뭐야? 좌표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좌표 볼 때는 제일 첫 시간에 했던 얘기 뭐야? 좌표 볼 때는 뭘 봐주세요? 도형을 봐주세요. 그 좌표가 가지고 있는 얘를 지나고 있는 선을 바라봐 주세요 라는 얘기 한 적 있지 않니? 네. 얘는 지금 가만 보니까 뭐야? 은이 이 직선과 은이 이 직선을 뭐예요? 교점이잖아. 그래야 돼. 맞아?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뭐라고요? 교점이라고요.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이 직선은 내가 구할 수 있는 직선, 없는 직선? 있어요. 편의 방정식이잖아. 네. 공통이야. 이 직선 구할 수 있는 직선, 없는 직선? 있어요. 있는 직선. M이 있고. 그치, 얘는 왜? 처음 두 개 있잖아. 맞아? 처음 두 개인데 직선을 내가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요점 좌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구할 수 있겠지. 이 직선, 이 직선 구한다면 두 개 뭐 하면 돼요? 그냥 연립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알았어. 되니? 네. 좋아요. 넘어갑니다. 이제 99번 한번 얘도 한번 생각해볼까? 어떤 상황이면 좋을 것 같아? 유포. 생각을 해봅시다. 흐름을 알려줄게, 얘들아. 처음에 생각을 해. 생각. 오케이? 네. 그리고 만약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그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 그림 있잖아. 네. 그림을 뭐 하면서? 보면서. 보면서 뭐 해? 또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네. 이게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됐어? 제가 공통형을 지름으로 받는 거는. 아, 저요. 보면 딱 그려보면 나오지. 네. 이렇게 하나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요거랑 요걸 지나는 원 중에서 둘레기가 모이고 싶어, 최소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딱 지름이 되는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이면 참 좋겠지 않니?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뭐만 구하면 끝이야. 진짜 지름. 그럼 여기 지름만 구하면 끝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얘기를 들어요? 공통연의 방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연의 길이가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네. 나는 뭘 해줘야겠어? 원의 중심 하나 딱 잡아주고요. 맞아요? 네. 원의 중심 잡아주고. 얘가 0, 0입니다. 네. 그다음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야? 5지? 그다음 난 뭐만 알면? 여기는 이 길이만 알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난 뭐가 필요한 거야? 공통연의 방정식도 필요한 거야. 오케이?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0, 0에서 거리를 직접 구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네. 맞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 이 길이하고 수직인 거 아니니까 이 길이 나오겠다, 그치? 네. 그럼 요거 구해가지고 거기다 2파이 곱해주면 끝이다, 그치? 네. 됐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근데 애초에요. 최세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저게 최소 아니네. 공통면의 그 공통면이 최소일 때, 길이가 최소일 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게 공통면의 길이가 최소일 때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에요. 공통면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러네. 그치. 좌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치. 네. 근데 점이 두 점. 요 점 지나는 원은 걔 많잖아. 그치. 아, 그렇구나. 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얘만 생각하고. 어차피 하나라고 걔가 최소인데 그런 생각을 안 말하는 거지. 그 생각도 있었어.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자.
자,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것도 선생님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솔직히 마음에 드는 거 하나에다가 M을 곱해줍니다. 그죠? 그 두 개를 더해요. 빵이 됩니다. 그 식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1,1 넣어주세요. 그럼 뭐가 나올 겁니다? M 값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 두 원의 교점이 지금 직방을 듣고 나니까. 그럼 봐봐요. 직선이랑 원리기도 했잖아, 선생님이. 네. 맞아? 그때 종합적으로 했잖아. 똑같아, 그냥. 봐봐.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의 교점 및 원의 원점 5를 지나는 원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지? 그거 생각 되겠어요? 그냥. 저희 원의 방정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x-y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 뒤에 얘가 더 쉬워 보이지? 네. 이렇게 해줄다 그치? 됐어? 그럼 이게 이미 뭐가 돼버린 거야?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돼버린 거야. 동의합니까? 네, 이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을게 이제 0,0 집어넣을게. 그럼 M 나올 거 아니야? M 나오면. 맞아? M 나온 다음에 다시 정리해주면. 그 원방 하나 나오겠지? 걔 표준형으로 바꾸면. 다시 좀 나오겠지? 네. 넓이 구할 수 있는. 무슨 어떤 흐름인지 알겠지? 네. 좋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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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마 4번이었어? 3번이었어? 까마귀. 5번이지? 자, 이제 테마 4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예비군이랑 선생님 못 나와요. 예비군이요? 시원하게 주말에. 그럼 저희는 빡쳤어. 저희는 월요일 못 나와요. 저희도 월요일 못 나와요. 아 나와요. 수요일에 우리 다음에 수업 있어요? 수요일에? 아 수요일 보고는 싫어. 수요일 우리가 어디 갔지? 선생 공인인데 예비군. 아까 했던 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으니까요. 네. 강의를 다시 봐. 그때 강의는 안 찍었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공헌 한번 할게요. 저 금요일날 안 되는 이유는? 저 금요일이 국어 수업이에요. 그럼 점점 와서 잠깐 그거 몇 시부터 시작해? 5시 반부터 8시일까요? 8시 반 8시 반에 8시 반 수업 자체가 계속 8시 반까지 쭉 있어? 아니요, 그 문제풀이 그 7시 반 그냥? 7시부터? 그냥 청사처럼 하는 거지? 네. 그거 좀 양해 좀 부탁해. 그렇지. 네, 정확히 시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럴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는 금요일날 몇 시에? 8시. 7시? 아니, 8시? 예예예. 예. 8시? 예. 8시? 예. 8시면 10시? 안되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보강합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오지마. 월요일에 오지마. 오늘 오지마. 올래? 다음 주. 이번 주에 할까 그냥? 이번 주. 그래 이번 주에 하자 그럼. 이번 주. 언제 하든지. 오케이. 정대. 이번 주 금요일날. 좀 갑작스러운데. 다음 주에? 네. 네. 다음 주 수업. 준비가 안 됐어요. 이번 주에 했을 다음 주. 다음 주. 이번 주 중간. 자, 그래서 갈게요. 위치관계. 자,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관계는 뭐라고요? 만나서 결정의 개수.
너 이제 봐봐. 아. 우리가 다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뭐뭐뭐뭐 있을까? 3점에서 만난다, 3점에서 접한다, 안 만난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위치 관계들을 한번 다 떠올려보자. 뭐뭐 있을까? 처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가 되게 맞죠? 직선과 원의 위치가 직선. 2차 함수와 그치,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 2차 함수. 어,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원과 직선. 그치? 원과 원. 이런 게 있었지. 다 똑같은 얘기잖아. 어차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최대 지금 맥시멈이 몇 차야, 우리는? 2차. 함수는, 함수에서는 2차지. 네. 그죠? 그래프 이런 건 2차란 말이야. 미적분 과외 3차로 바뀌어요. 지금 4차까지 올라갑니다, 최대. 오케이? 4차는 7개예요, 최대. 4차는? 4개. 네, 아, 맞았어요. 2차는 몇 개? 3차, 4차끼리 만나. 2차는 최대 몇 개? 2개. 3차는 최대 3개. 4차는 최대 4개. 막 4차끼리 만나봐요? 아, 4차끼리 생겼다고. 그래서 최대 4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원과 원의 위치관계 먼저 볼게요.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접선이랑 좀 겹쳐있으니까 원과 원의 위치관계 먼저 볼게요. 이게 되게 쉬워. 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원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습니다. 그럼 미련한 짓을 하진 않겠죠? 맞아요? 아, 네. 어. 그걸 연립해서 판별식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원과의 위치 관계에 뭐뭐 있어요? 그런 거 있어. 접하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있지? 맞아? 그 다음 또 뭐 있어? 이런 거 있지? 맞아? 네. 그 다음 또 뭐 있어? 이런 거 있지? 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주는 거 있지? 어, 그러네. 어, 질도 왜 좋은데? 어, 근데 저 앞에 세 개는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은데. 어. 반지름 두 개 합구한 다음에. 맞아요. 둘의 길이 구해서 뭐가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봐봐. 이 중에 특별한 경우 먼저 하는 거야. 항상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 두 개 있다. 저기 뒤에 두 개. 요거나. 들어가는 거. 요거. 그걸로? 어? 그래도. 아, 지금 뭐 하는 얘네들이 저 특별하잖아. 접하는 게 특별한 거. 그치. 이런 경우 개 많겠지. 네. 이런 경우도 개 많겠지. 네. 이런 경우도 개 많겠지. 네. 이런 경우도 개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덜 많지. 덜 많지. 네. 그렇지. 제일 특별한 거 맞아. 봐봐. 이거 먼저 볼게. 이거 먼저.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고 싶어. 이렇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걔를 사용해서 여기는,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여기는 얘의 위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어, 뭐랑 뭘 비교하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 두 개 합한 게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다. R1. 그치. 얘 R1, R2. 이렇게 생각해 볼게. 네. 오케이? 그럼 내가 원에 여기 있는 얘랑 저기를 놓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 거리라고 불러요. 다시. 원 두 개의 뭘 이어서. 원 두 개의 중심의 좌표를 이어서 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중심 거리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이 중심 거리와 중심 거리를 내가 D라고 생각했을 때 D와 뭘 비교합니다? D와 R1 더하기 R2 두 개의 합을 비교합니다. 두 개가 같으면 좋겠군요. 됐어요? 근데 봐봐. 중심 거리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는 거잖아. 뭐야 그냥? 원의 중점.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이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주어져 있으면 내가 표시점으로 바꾸든 뭘 하든 해서 어떻게든 반지름 구해낼 수 있지. 네. 반지름 구해낼 수 있지. 그러니까 반지름 두 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요 세 개는 내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세 개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뭐 합니다? 왜? 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 답답해서 접한다. 라고 해서 왜죠? 얘를 뭐라고 해? 내접. 얘를 내접을. 그럼 내접은 어떻게 할까? R2 빼기 R1. 그렇지.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된 게 지금 여기 R1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뭐겠어? R2겠지. 맞아? 거기 있는 걔가, 여기 있는 얘가 뭐겠어? 중심거리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중심거리 D는 뭐가 됩니다? R1 빼기 R2가 됩니다. 근데 사실상 얘가 두 개가 누가 더 큰지 알아볼라? 네. 몰라. 절대값 하나만 받아줄게, 이렇게. 맞죠? 얘가 뭐가 되면 중심 거리가 되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네, 접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겠어? D가 R1 더하기 R2보다 어떠면 돼? 크다. 더 크면 되지? 네. 안 만나네 그럼? 외부에 있는 거. 오케이? 그럼 얘는 R 1 빼기 R2의 절대값보다 D가 더 어떻게 되면 되겠어? 짧아지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 예상되니? 네. 얘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간 거잖아. 네. 중심이라서 짧아졌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가운데 있는 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푸티가 누구보다 크고요. 아런 빼기 알투보다는 크고요. 알번 더하기 알투보다는 작은 거네요. 이게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네. 다시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는 원과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는 재료들이 뭐가 있어? R1이랑 R2랑 중심거리 D가 있어. 요거 세 개를 내가 먼저 구해놔. 오케이? 요거 세 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맞아? 요거 세 개를 먼저 구해놔. 그 다음에 위치 관계를, 봐봐. 너희가, 이거 안 맞나, 안 맞나, 왜 구해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식이 바로 외워져, 안 외워져? 안 외워져. 이거 외워져? 이거는 뭐 외울 수도 있겠다. 여기는 이게 외워져, 안 외워져? 안 외워져.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직접 그려봐. 알았지? 알았지? 상황에 맞게 실제로 그려봐. 그리고 나는 요 세 개를 조사해가지고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비교해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뭐 실전으로 한번 가볼게.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접한됐어요. 여기 있는 얘가 뭐 한됐어요? 접한됐어요. 그 접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게 원과 원이 접하는 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고 그냥 지운 거야. 알았지? 두 가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있어요. 봐봐. 얘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된 경우 하나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두 가지 있지? 네. 맞아? 그럼 이런 경우 한번 봐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가 뭐랑 똑같아? R1과 R2랑 똑같지?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심 거리가 뭐랑 똑같아? R1 마이너스 R2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겠지? 네. 됐어? 네. 그럼 나 뭘 구하라고요? 중심 거리두 하고 반지름도 구해주세요.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뭐가 돼요?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3과 반지름 3 됐나? 얘도 갑니다.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가 돼요? k 플러스 9. 그렇지. k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네. 됐어요? 그럼 얘 반지름, 얘는 3,0이 될 거고 반지름 뭐가 돼요? 루트 k 플러스 9가 되겠군요. 됐습니다. 그럼 나는 얘랑 얘를 통해서 이제 뭘 구할 거야? 중심거리를 구할 거야. 근데 봐봐, 차이 몇 차이나? 4 차이나지? 네. 이게 몇 차이나? 3 차이나지? 아이고, 이 거리는 얼마였구나? 오, 모르구나.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어떻게? 첫 번째 이 상황. 얘 거리가 얼마였어? 5였잖아. 3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9가 되면 되겠군요. k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두 번째 5가 되면 좋겠다. 그럼 반지름이 누가 더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하자. 3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9 이렇게 하자. 됐습니다. 네. 됐지요? 네. 저 k가 자연수라고 했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더 크네. 무조건 얘가 더 크네. 그러면 네. 더 큰 거에서 작은 거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K값 나와 안 나와? 아 그냥 나오죠? 응 끝난 거야 이게. 첫 번째 건 안 되지 않아요? 어? 첫 번째 건 K가 마이너스 5 되니까 그러네.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2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미 3보다 큰 애지. 네. 그치? 그럼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아니, 이런 건 안 돼. 그럼 이미 여기는 얘만 값이 되겠군요. 이렇게 구해줍니다. 6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네. 그래서 봐봐 얘들아 다시 위치관계. 위치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현들이야? 우리가 문제에서 발견했을 때 접한다, 두 개 되어서 만난다, 아니면 안 만난다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접한다, 만난다, 안 만난다. 오케이? 네. 몇 개 되어서 만난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야? 위치관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문제에 너희가 파악할 때 여기는 얘가 지금 원이 있었어 원 두 개가 있었어. 근데 거기는 얘가 뭐 하고 싶었대? 접하고 싶었대. 그럼 이 문장을 보자마자 아 얘는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말하고 있구나. 나는 준비물을 챙겨놔야지. 뭐랑 뭐를 챙겨놔야지? 중심거리랑 반지름 두 개를 챙겨놔야지. 사고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직접 하나씩 챙겨주면 됩니다. 그게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안 어렵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습니다. 딱 여전히 두 점에서 만날 때와 접할 때랑 안 만날 때. 그렇지? 그럼 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론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그지? 원과 직선의 유치관계에서는 뭐랑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현명했었어. 반지를 그려야 직선과 직선의 거리. 맞아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뭐라고 합니다? D라고 합니다. 여기 얘랑 놓고 얘 반지름. 반지름 R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했었지? R이 더 길면 R이 더 길면 R이 더 길면 그 접점에서 두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R이랑 같으면 접해요. 그 다음에 R이 더 짧으면 안 만나. 안 만나. 오케이? 네. 이거는 그림 그려보면 바로 나오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문제 표현에서 너희가 문제 표현에서 이렇게 나왔어. 자, 원과 원이 원이 누구와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 나왔어. 그러면 얘 포인트가 뭐라고요? 위치 관계야. 오케이? 네. 누구랑 누구의 원과 직선의 중심. 얘네들 준비물은 누구랑? D의 반지름과 그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 요거랑 두 개 준비물을 맞춰놓고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상황에 맞게끔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아니면 같다. 이렇게 내가 세팅해가지고 문제 풀어버리면 끝. 어렵지 않죠? 네. 생각할 수 있어, 없어? 네.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접선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접한다잖아. 접한다. 그지? 위치 관계 중에서 뭐야? 접한다야. 맞아? 그래서 원이랑 직선이 있었는데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돼? 기본으로. 얘도 여전히 뭐라고요? D는 R. 위치 관계라고요. 그지? 네. 그러니까 D는 R이라고 하는 이 준비물. 여기는 얘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이걸로 해결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잘 생각해봐. 여기는 이렇게 지금 해결할 거야. 근데 봐봐.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지.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돼 있었다고 쳐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이 완성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돼 있었는데 직선이 뭐 m에 대한 어떤 식이래. 무슨 말이냐면 m이라는 미정 계수가 있었대. 미지의 상수가 있었대. 맞아?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요 m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구해요? 이 식 하나 써주면 m값이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다시 얘들아 명심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접하는 상황은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뭘 하나 만들 수 있어? 식이라는 거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미지의 상수를 무조건 하나 해결할 수 있군요. 오케이? 다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 미지의 상수 하나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군요. 이게 기본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봐. 봐봐.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원이 있었어. 여기는 요정의 좌표가 0,0이래. 좀 쉽게 가보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근데 내가 3,라고 하지 말고 5,라고 하지 말고 4, 4,0 하자.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4,0이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는 얘 뭘 그리고 싶었어요? 접선을 그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접선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직선은 미지수 몇 개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 한 개. 미지수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잖아.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m, x-4+0 이라고 쓰면 되지? 네. 그럼 이 직선과 여기는 이 원이 뭐하고 있었대? 접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나는 식을 몇 개 쓸 수 있어요? 두 개. 한 개 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식은 뭐가 돼요? 0,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걸 D라고 하자. 그거랑 반지름 얼마나? 3이랑 바꾸뇨라는 요식 하나 쓸 수 있잖아. 그 요식을 쓰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겠어요? M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봐봐. 이걸로 푸는 게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은 이거야. 어떤 상황에 발생하더라도 난 이 식을 쓰면 사실 다 풀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개념 잡히죠? 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몇 가지만 좀 정리해놨어. 기억나니? 네. 그래서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공식이 있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공식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것만 하나 정리 다시 해줄게. 그거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빠르게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근데 공식이 너무 여전하지만 알지?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 상황. 선생님 다 이걸로 풀어줄 거야, 웬만하면. 알지? 그래서
상황 총 4개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 에서 의 접선 의 방정식 누구야? 오케이?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v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됐어? 됐니? 네.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있었어. 위의 점이 아니라 밖의 점 밖의 점이라고 하잖아. x1, y1에서 저 원의 근 이름이 뭐였어? 쓸게. 극선. 극선 얘기 쓰긴 한 적 없지? 한 번, 그 세나이 때 한 번 이름만 말했어. 아, 이름만 말했어. 극선의 방정식 얘기도 잠깐 할게요. 요거는 교육과정 외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면 되게 편한 게 있어가지고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백 들어가면 어차피 해야 돼. 오케이? 기억을 들어가면 해야 돼가지고 요거 설명 잠깐 할게. 일단 요렇게 세 개만 한번 정리해볼게.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결국 결과가 뭐가 됐었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렇게 됐었지? 네. 기억나요? 얘는 어떻게 됐었어? x1-a x-a 더하기 y1-b y-b는 r제곱 이렇게 됐었지? 기억나니? 네.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고 네. 봐봐. 얘는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했어. 여기가 0,0이야. 여기는 요점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요점의 대표가 x1, y1 요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해. 이걸. 됐어?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현재 상황. 여기가 a, b야. 여기가 x1, y1이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뭘 말하는 거야? 여기는 얘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극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0,0이었어. 0,0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a, b가 있었대. 극선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서 끈 접선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맞아? 여기서 그 접선은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지. 거기 있는 그에 따른 접점들이 두 개가 생기겠지. 네. 맞아? 그거 두 개를 이어버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극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극선이라고 해요. 이 방정식도 여전히 이렇게 나와요. 결론만 기억해 주세요. 요거에 대한 증명이 궁금한 사람은 정말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선생님 주말반 강의에다 요거 증명한 거 있어. 우리는 시간이 없어 증명 못할 것 같아요. 알았지? 필요에 따라서 얘랑 지금 방정식이 어때? 똑같지? 차이는 뭐야? 여기는 접점이었냐? 아니면은 뭐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원 위에 있는 점이었냐? 아니면 원 밖에 있는 점이었냐? 차이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요 직선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요 직선이 되는 거야. 요 차이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 두 개 똑같으니까 요건 세트로 기억해놓으면은 외우기도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요건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얘 문제 중에도 있거든? 요거 이용하는 거 있거든? 그래서 요거 그거 가져오는 거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4번부터 5번 4번 5번은 기울기 주어진 경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니? mx 플러스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s 요 공식은 이제부터 폐기합니다. 진짜요? 쓰지 못하는데 아예 쓰지 못하는데 그렇지? 네. 폐기합니다. 저건 절대로 쓰지 않을게요. 그렇지? 왜 그렇지? 개념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 그리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르지도 않아요. 네. 저 공식을 써봐야 돼. 알았지? 네. 저희는 저 공식은 폐기합니다. 그냥 다 가르치는 거라 했는데 아무래도 너희들 그 일단 공식 암기도 잘 안 돼 있고 사실 암기는 돼 있니? 아니요. 완전히 안 돼 있어. 그치?
어,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 외운 사람은 써도 돼. 알았지? 외운 사람 써도 돼. 지금 다시,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위에 증명, 첫 번째는 저기는 저 1번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증명해서 이렇게 결과 나왔어요. 이거 한번 직접 증명해보세요. 알았지? 증명하는 거 선생님이 한번 해주기도 했었어. 기억나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었잖아. 얘는 몇 번 공식? 여기 2번 공식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알았지? 얘는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빠르니까 그거 가지고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알았지? 넘어간다? 넘어간다? 네. 오케이. 다음 얘는 뭐야? 여기에서 이번에 그 두 접선이 접점을 각각 AB라고 했을 때 AB의 기울기가 궁금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봐봐. 원이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원 밖에 점이 있었나봐. 그래서 요렇게 그었는데 그 접점을 A, B랑 했어. A랑 B라고 했어. 여기는 요 직선에 뭐가 궁금합니다? 기울기가 궁금해. 그게 뭐야? 극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게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뭐가 되겠어요? 그냥 마이너스 3X 더하기 Y는 5. 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3. 이렇게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됐어? 할 수 있습니다? 네. 천이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겠어? 네. 응. 형진 되니? 오케이. 극산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됐지요? 오케이. 네. 자, 넘어갔어. 자, 기울기.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이 공식은 폐기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아, 선생님 처음에 설명한 거 있잖아. 뭐가 있어? 디는 날 이용해서 내가 뭐 하나? 식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네, 네. 그럼 봐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뭐가 안 주어져 있었겠어? 점이 안 주어져 있었겠지? 점을 설정하고 문제 풀면 돼요. 오케이? 네.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저 공식을 폐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그냥 여기서 얘 접하면서 얘랑 수직이 했었는데 얘의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잖아. 얘랑 수직이라는 기울기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1. 1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은 뭐겠어요? X 더하기 N입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미지수 몇 개? 비정리수 몇 개? 한 개. 맞아? 그럼 D는 R 써서 N값 계산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다시 잘 봐봐. 얘들아, 변수 몇 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난 무조건 식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 식을 통해서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데 봐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미지수가 몇 개가 돼버려?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얘는 해결 못해. 이렇게 쓰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변수를 설정해서 Y절편으로 고정합시다. 그렇죠? 임의의 한 점은 Y절편으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됐어요. 됐죠? 네. 본적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일단 풀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얘네 이야기를 좀 해. 무슨 사슴으로 그려진 책이라고 수능이 주요. 무슨 토크인가? 수능이 아니라 그거 사냥관이었어.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시험이.
얘들아, 요거 보고서, 요거 보고서 무슨 생각 나왔어? 첫 번째로 무슨 생각 떠올랐어? 한장. 어? 한장. 지난. 항상 지난을 좀 떠올랐지? 네. 1콤마 0입니다. 그거 먼저 떠올랐어? 네. 네, 이거 한 세트 써야 돼. 한 세트? 네. 한 세트로 될까? 잠깐만. 한 세트로도 되겠는데? 가볼게요. 일단 윤이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사실은 알겠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점을 지나는 직선은 제일 많을 건데 거기서 이제 뭐 한 거야? 5개의 점에서 만나는 처음에 이쪽 볼까 이렇게? 몇 개야 이거? 3개지 3개. 네. 근데 이거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 5개. 이게 5개네. 맞아? 네. 이게 5개로. 어, 이게 5개.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5개. 아, 저 원, 밖에 원도 포함해. 어, 그럼요. 여기 저 페이지. 아, 그러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다시 몇 개가 돼버렸어? 4개가 돼버렸어. 이게 4개가 돼버렸잖아. 그럼 이 경계에서 얘가 안 되지. 그 다음에 얘, 안 되지.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만 되겠지. 그리고 더 올라가도 안 되고, 여기서 더 이쪽으로 가도 안 되지. 그러니까 경계만 먼저 그어봐. 얘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면 얘 길긴 당연히 얼마였겠어? 0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 A가 요것만 구하면 끝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여기는 요 식사는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에 대한 생각은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사실 이거지. 요렇게 원을 생각해. 요 원을 생각해 이렇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었을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현재. 이렇게 됐죠? 네. 반지름 1 맞지? 어, 오케이. 그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원과 윤이 이 직선이 뭐 하고 싶었어? 접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난 봐봐. y는 a의 x-1이라며, 이거 정리하면 ax-y-a는 0이잖아. 윤이 얘랑 0,0 사이, 마이너스 1,0 사이의 거리가 1이 되게끔 내가 식 세워주면, 루트 뭐가 돼요? a 제곱 더하기 1, 요거 분해. 마이너스 된 거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다.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1이 되고 싶었어. 여기까지 맞니? 그러면 여기 이제 양변 제곱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봐. 이거 플러스로 바꿔도 되니까 양변 제곱해서 정리 그러면 4a 제곱은 뭐가 됩니다? a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3a 제곱은 뭐가 되나요? 1이 되네요. a 제곱은 3분의 1이 되면서 a는 뭐가 됩니다? 뿔만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됐어? 왜 뿔만 두 개 나왔을까? 얘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당연히 플러스인 걸 선택해야겠지? 얘는 뭐가 됩니다? 루트 3분의 1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답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A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3분의 3보다는 작고 싶었군요. 이렇게 해주면 답이야. 근데 호준이가 말했듯이 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어차피 나는 여기는 요 각에 대한 뭐가 궁금한가요? 탄젠트 값이 궁금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강이랑 똑같은 경우는 요강 아니니? 그럼 나는 이 직각삼각형 딱 마련돼 있으니까 여기서의 탄젠트를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래? 2래.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래? 1이래. 여기는 이 길이는 루트 3이었겠지? 그럼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바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이는 길이가 여전히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20번 볼게요. 120번.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원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실을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알은 D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알은 D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얘는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접하는 거 나왔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접하는 거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식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두 개 만들 수 있잖아. 맞아? 두 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변수를 몇 개까지 세워도 된다는 뜻이야? 두 개까지 세워도 된다는 뜻이니까? 오케이? 네. 그럼 얘 와. 얘가 접합니다라는 식 하나 와. 얘 와. 얘가 접한다라는 식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그 두 개 연립해서 m값이랑 n값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도 여전히 어떻게 해도 되겠어? 기울기 정도는 바로 나오지 않니? 요렇게 여기 수직이죠? 네. 요렇게 요렇게 할까? 여기 수직이죠. 여기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나는 요 기울기는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될 게 분명하잖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바라보자. 여기 얘도 여전히 세타였을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럼 난 여기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여기 있는 얘가 5였고, 여기 얘가 3이었으니까 여기 얘는 8이었을 거야. 그럼 여기 이 길이가 지금 현재 3이었어. 아, 이건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였어? 10이었어. 여기 이 길이 얼마였겠어? 6이었겠지. 됐습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 탄젠트 값은 6분의 3, 즉 3분의 아니 6분의 4, 즉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4였어요. 여기까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점만 찾으면 되는데 그 한 점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사실 요 점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봐봐 5대 3이잖아. 맞아? 그럼 5대 3이겠지? 그럼 얘랑 얘를 5대 3으로 내보내는 점을 요즘 찾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집어넣으면 바로 엔더 나옵니다. 이렇게 해결해도 돼요. 식 자체가 복잡해지면 이게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얘들아, 이렇게 식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지? 그리고 얘를 조형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았죠? 다음, 이제 테마 5번으로. 자, 테마 5번은 자, 테마 5번은 정말 엄청 많이 중요한 테마고요.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 할 건데 자, 일단 요새의 기본을 깔아줄게요. 그 가장 기본, 가장 그 생각의 시작이 되는 기본적인 상황을 하나 깔아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자취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자, 지금 많이 설명했던 거야. 그 자취가 되고 싶었던 뭐가 있었겠어? X요. 점이 있었을 거야. 그지? 그 점을 X, Y라고 뭐 해주세요? 가정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 자취에 뭐가 궁금합니다?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은 X와 이 X와 Y의 관계식. 관계식이 궁금합니다. 이 관계식이 이 자취의 방정식이군요.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문제 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알지? 자취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결국은 자취의 방정식이었어요. 요 상황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취라는 게 있어. 그냥 자취라는 게 있어. 문제였어. 근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얘는 좀 그래도 이야기가 쉬운데
갑자기 그냥 자취를 구해달래. 뜬금없이 자취, 방정식이 아니라 자취를 구해달래. 그런 문제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와 여기 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오케이? 자취의 방정식은 뭐가 잡혀있는 상황이냐면 좌표축이 완전히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좌표축이 있어요. 근데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은 얘는 좌표축을 안 줍니다. 좌표축을 안 줘버려요. 오케이? 봐봐. 자취의 방정식 좌표축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적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나는 걔에 대한 뭘 만들 수 있어? X랑 Y에 대한 반계식을 무조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왜? 좌표 중에 하나의 점, 하나의 좌표축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 하나를 내가 X,Y라고 세팅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맞아? 이렇게 세팅해서 걔의 반계식을 구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자취 이런 문제. 예를 들어봐. 점이 A가 있대요. A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주어져 있었어. 그리고 문제에서 A, B 사이의 거리가 1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이게 다야. 근데 갑자기 어떤 점 P에 대해서 A, P의 제곱 마이너스 B, P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40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P의 자취를 P의 뭐를? P의 자취의 방정식이 아니라 P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던 거야. 그럼 봐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없어? 얘를 X,Y라고 잡을래? 예를 들면 뭔데? 그치?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아이의 좌표를 줬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뭐 1,2였어요. 여기 얘가 뭐 5,3이었으면 이렇게 줬다면 내가 여기 X,Y를 잡아가지고 여기 길이 직접 구해요. 제곱 구하고 여기 길이 제곱 직접 구해서 뺀 다음에 40이라는 단계씩 만들면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여기는 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축 세팅을 먼저 해줘요. 세팅한다는 건 가정해달라는 얘기야. 찬양 그냥 누워서 자 그냥. 축 세팅을 먼저 해줘요. 과감하게 해줍니다. 알았죠? 과감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런 상황이 문제에 주어져 있었다면은 나는 그냥 내 맘대로 뭐 할 거야? X축을 잡을 거야. 오케이? 내 맘대로 X축을 잡을 거야. 내 맘대로 Y축을 잡을 거고 내 맘대로 A라는 점을 세팅을 할 거야. 내 맘대로 A라는 점을 세팅을 할 거야. 근데 그 A라는 점은 당연히 쉬운 점 0,0에 세팅하는 게 가장 좋겠지. 네. 그리고 거리가 10인 점이라고 했으면 이런 점 잡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요 점 잡아가지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10이 되는 요 점이라고 이렇게 잡는 게 좋겠지. 네. 그러니까 얘를 0,0이라고 잡아버리고 여기는 얘를 그냥 10,0이라고 잡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하던 그대로 축을 세팅한 후에는 여기서 하던 그대로 요렇게 갑니다. 오케이? 축을 세팅한 후에는 그냥 여기서 요렇게 흘러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마지막. 봐봐. 이 자취의 방정식이 이 자취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축도 내 마음대로 세팅한 거고 점을 잡혀도 내 마음대로 세팅한 거니까 그 자취의 방정식 자체는 내가 원하는 자취랑은 좀 다를 거야. 누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여기서 얘로 바꾸는 어떤 고정 작업을 한 번만 해줍니다. 오케이? 그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지? 얘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 요즘의 자표가 뭐, 예를 들어, P한다. 여기가 X,Y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 빼기,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 빼기. X-10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를 이렇게 빼주세요. 얘가 지금 40이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됐지? 그러면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랑 없어지고 얘랑 없어집니다. 남은 거는 20x 마이너스 100 얘가 4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넘어갔더니 얘는 뭐야? x가 뭐가 됐어? 7 됐어. 됐나요?
그럼 x는 7이라는 직선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좌측의 방정식은 그냥 x는 7이라는 요 직선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p가 여기 있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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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좌표가 뭐였어? 7이었던 거야. 됐어? 그래서 아, 다 구했어. 근데 답은 x는 7이라는 좌측이 됩니다. 이렇게 버리면은 이거는 오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해달라고? 보정. 그 보정은 결국 뭐 해달라는 얘기냐면 주어진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해달라는 소리야. 표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제가 봐봐. A,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성분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7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오케이?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여기서 내가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이군요 라고 그냥 대답해 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좌표를 이렇게 잡았으니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7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 수직이 되는 얘가 내가 원하는 그 P의 좌측이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준 다음 마무리로 여기 있는 얘를 좌표축을 없앤 상태로 오케이? 좌표축을 없앤 상태로 여기 있는 이 도형만 바라보면서 도형만 바라보면서 어떤 도형이 됩니다 라고 너희가 직접 표현만 해주면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좌측의 방정식이라는 거랑 좌측이라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조건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냥 얘 봐봐. 이게 땡. AB가 이거에 6일 때 그냥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좌측이 궁금하대. 그래서 답을 봐봐. 이런 거지? 맞아? 좌측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좌측의 방정식 봐봐. 자취를 구하고 싶었어. 얘를 표현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관계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 관계식을 찾은 이유는 뭘까? 그 관계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에게 바라면서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관계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뭐 포물선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에게 바라면서 찾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나는 그 관계식을 바라보면서 뭘 할 수 있어?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판단 후에 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쉽게 말하면. 됐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좌측의 방정식은 여기는 그냥 좌측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이렇게 요 흐름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좌표를 줬어요. 좌표를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으로 내가 뭔가 뭐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이 좀 전에 했듯이 그냥 좌표 잡고 그냥 관계식 하나만 만들어버리면 끝입니다. 그지? 됐어? 얘도 마찬가지. 관계식 만들어버리면 끝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습은 너희가 충분히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야만 너희가 좌측의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이 조건식이 주어져 있는 형태의 좌측의 방정식을 너희가 실제로 한번 구해보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오케이? 이게 자연스럽게 된 후에 나머지 조건식이 없는 것들, 다른 좀 특이한 형태로 조건식을 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수요일날 하게 될 겁니다. 알죠? 그래서 그때 좌측의 방정식 이야기 다 끝내버리고요. 도형의 이동까지 다 끝내버리고, 뭐, 최대 최소, 됐죠? 일단 기본은 너희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 남았네요. 한번 풀어봅니다.